완판! 이빨 빠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남북로가 GTX를 거쳐 제2자유로까지 직접 연결되니까요. 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야? 아! 잠깐! 이거 뭐죠? 직사홍 공식! 신도시 옆구리 땅을 주목하라! 개발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땅! 최고의 인프라들이 오직 직선거리로만 가까운 땅! 그러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땅! 입지 공부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곳! 파주시 오도동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볼까요? 에? 5억 8천? 6억 5천? 토지가만 쏙 빼서 보면 호가 약 420만원. 알 땅은 어떨까요? 아하, 평당 200.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가 250 정도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비슷하네요. 장명산 끝자락에 위치한 두 마을. 여긴 서향이고요. 여긴 정남향입니다. 역시 마을 고도가 낮아서 어디건 남향에 지장 없고요. 아! 잠깐! 이거 뭐죠? 시멘트 레미탈 공장이네요. 언덕 바로 뒤편에 숨어 있었군요. 거기 앞쪽으로 수많은 공장 창고들. 아이고. 아무튼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석교차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운정 삼지구 해오름 마을. 딱 저기까지가 신도시입니다. 이 도로를 경계로 오른쪽은 개발에서 완전히 빠졌는데요. 지금 들어갈 때가 바로 거기 위치한 동네죠.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저쪽에 최근 들어선 대형 마트가 보이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서 거의 유턴식으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면 바로 여기서부터가 마을 초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본 공창지대죠. 최근 조성된 타운하우스가 여기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입구를 영 못 찾겠더군요. 이 동네는 총 두 개 단지가 있는데 서로 전혀 다른 단지지만 위치상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는 그냥 한 동네만 돌았네요. 가면서 개발 얘기 좀 해볼까요? 이 도로 이거 너무 좁지 않나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48에 32. 넉넉 잡아 딱 건축 허용 폭인 4m 정도라 예상되네요. 차량 교행 당연히 안 되고요. 저쪽에서 차 나오면 어디 잠깐 들어갈 데 없나 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길 넓히고 보수할 용의는 있느냐? 이 빨간 선들이 공사 계획을 예정하는 표시인데요. 마을 주변이 참 깨끗하죠. 고로 당분간은 별일 없다. 어라, 좀 더 위, 여기 보니까 뭔가 큼직한 선들이 또 보이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교통 볼 때 함께 짚어드리죠. 드디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깔끔하다. 완판! 이빨 빠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도 얼마 전에 새로 깐 듯하죠. 보통 분양 다 끝나면 AS고 뭐고 없는데 여긴 좀 특이하네. 필지 크기는 77에서 170평. 성장관리 계획구역이고요. 건폐 용적률 40-100. 4층 이하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도시가스는 아직이고요. 에? 가만 있어봐. 이거 뭐야? 마을 가장 위쪽인데요. 공사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기초를 흙만 좀 쌓다가 말았네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1차 분양을 성공리에 끝내고 2차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방치한 것으로 보이네요. 항상 저런 게 문제입니다. 지으려면 짓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 말아버리면 미관상도 안 좋고요. 동네 자체가 어딘가 나사가 조금 빠져 보이죠. 하지만 주변을 넓게 돌아보면 꼭 여기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어떤 현장을 만들려다가 만 모양입니다. 꽤 큰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말 게 아니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패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개발업자들이 집 짓기 딱 좋아하는 마을 패턴. 신도시 옆구리 땅. 전국 어느 곳이든 새로 타운하우스가 생겼다. 근데 조금 비싸다. 그럼 높은 확률로 개발지 옆구리 동네들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암기하세요. 이쪽이 신도시고요. 여기가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초입입니다. 저쪽에 있네요. 정류장. 5도 3거리 정류장. 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와, 일산 백석동 영등포까지도 한 번에 들어가네요. 근데 여기까지 나오려면 걸어서 24분 1.5km. 중간에도 정류장이 있긴 하지만 갈아탈 시간에 그냥 걸어오고 말겠네요. 근데 차가 있다면 얘긴 좀 다릅니다. 바로 옆에 남북로가 GTX를 거쳐 제2자유로까지 직접 연결되니까요. GTX 운정중앙역 10분 4.4km, 그 아래 삽다리 IC까지는 10분 5km. 또 하나, 그 남북로가 위로는 수도권 제2순환로와 연결되죠. 벌써 슬슬 도로 윤곽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차 타고 마을에서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6분 3.4km. 야, 한가로운 농촌 풍경, 논뷰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을은 좌쪽인데요. 조금만 걸어서 나오면 이렇게 공릉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파주 공릉천 너무 이쁘고 좋은데 이상하게 개발을 안 하죠? 아니, 못하죠.
이대로 강 따라 조금만 가면 바로 이북이니까 저렇게 아무데서나 미끼 던지는 낚시꾼들만 꼬이네요. 그럼 여기 주민들이 강바람이라도 조금 쏘이려면 그냥 이렇게 엉거주 줌 서서 바라만 봐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녹지나 공원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여기. 차라리 최근에 생긴 이 하나로 마트가 더 가깝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새벽 배송까지 100% 가능하고요. 또 그 마트 아래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다지만 오가는 길은 아까 보셨죠? 아이를 위해 그닥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또 한 번 구글어스를 열어보죠. 혐오시설이란 어떤 걸까요? 마을 입구에 공장 창고, 산 너머 대형 시멘트 공장, 그도 아니면 드넓은 논밭과 하우스들, 전부 다가 될 수도 있고 또 전부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마지막으로 대기질, 금촌동 관측소 한 달 평균 수치는 보통을 가리키고 있네요. 직사홍 공식, 신도시 옆구리 땅을 주목하라. 타운하우스 단독 전원마을 입지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 개발이 딱 끊긴 곳, 지금 보신 이 마을 같은 동네죠. 이 패턴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요.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주거독립 만세!